안녕하세요, 바론입니다. 오늘은 ASMR 마이크나 유튜버 마이크로 유명한 블루에티 마이크를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블루에티는 워낙 유명한 마이크죠. 과연 ASMR 유튜브나 방송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제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오바오 직구를 할 때에는 이제 쉽겟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쉽겟에서 아마존 직구 대행 어플 몰테이를 소개해주셔서 그 어플을 통하여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마존에 있는 제품들은 모두 직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요즘에는 뭐 이런 생활용품 말고 위생용품들 있잖아요. 마스크라든지 일회용 알코올 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이런 알코올 수압 있잖아요. 이런 것도 2, 3천원에 한 50개 들어있는 거 구매할 수 있으니까 꼭 전자기기가 아니더라도 마스크라든지 위생용품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리퍼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블루에티 정품 호환 콤파스 스탠드와 라디오스 2 쇼크 마운트 마이크까지 해가지고 총 $140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특히 마이크 스탠드는 새 제품 기준에서 우리나라에서 17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구성품 대비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는 금액이라서 이 패키지를 골랐고요. 여러분들이 블루에티 마이크 본체만 필요하시다면 리퍼 제품은 $80 정도, 완전 새 상품은 $110 선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마이크와 스탠드 세트인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우선 스탠드의 퀄리티 또한 일반 중국산 암스탠드에 비해서 훨씬 좋죠. 저는 책상 사이에 끼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딱 봐도 비싸 보이죠. 또한 스탠드 상단에는 마이크 선을 끼워서 선 정리도 할 수 있어요. 마이크 장착 또한 USB형 콘덴서 마이크이기 때문에 동봉된 USB 선 만 꽂아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본체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는 제가 가지고 있는 CM200U에 비해서 좀 많이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무게도 묵직하고 부피도 굉장히 큼지막한데요. 그리고 색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블루에티 마이크 색상은 다른 마이크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스탠드와 깔맞춤을 하기 위하여 블랙 색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센스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 로고 부분은 유광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도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게 표현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블루에티 마이크를 구매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탁상형 스탠드가 주어져요. 근데 제가 구매한 패키지에는 번들 스탠드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 전에 꼭 구성품을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마이크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블루에티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녹음 패턴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스테레오 모드. ASMR 하시는 분들 보면 왼쪽 오른쪽 사운드가 나눠서 녹음이 되잖아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 방향 모드라고 해가지고 마이크에서 어디에서 말하든 똑같이 소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모드를 켜고 디스코드를 해봤는데 주변 친구들이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벽에 튀기는 소리라든지 뭐 냉장고 소리 이런 거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모드는 별로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ASMR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주변 소음까지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전 방향성 모드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되는 카디오이드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쉽게 말해서 한 방향에서만 수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로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한 방향으로만 수음이 되기 때문에 BJ라든지 혹은 디스코드라든지 이런 음성 채팅용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나레이션 녹음할 때도 굉장히 좋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양방향성 모드예요. 말 그대로 이 로고 있는 부분과 뒷부분 녹음한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앞에서는 질문을 하고 뒤에서는 대답을 하는 인터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마이크 자체에서 게인값을 설정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게인값은 한번 고정해놓으면 별로 만질 일이 없고요. 쪽을 보시면 뮤트, 마이크 뮤트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모니터링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내가 녹음하는 소리를 바로 들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모드예요. ASMR 유튜버라든지 나레이션을 딸 때 자기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어폰 꽂아가지고 볼륨 조절해서 들으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쳤는데요. 저 같은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은 뭐 주파수 같은 정확한 스펙보다는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CM200U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 자취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방에 소리가 좀 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보드 소리를 녹음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ASMR 비슷하게 큐브를 맞춰보았습니다. 다음은 목소리 비교입니다. 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벌려놓은 전시장 밑으로 둥줄기를 훅훅 볶는다. 여름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벌려놓은 전시장 밑으로 둥줄기를 훅훅 볶는다. 자, 이렇게 소리를 들려드려 보았는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체적으로 같은 설정으로 해두면 이 블루에티 마이크가 수음이 훨씬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블루에티는 마이크 자체 게인 75, 이 버튼에서 75%를 설정을 하고 컴퓨터 녹음 설정에서 70%로 두고 평소에 사용 중입니다. 제가 이 CM200U는 진짜 인생 마이크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키보드 타건음을 한번 비교해보면 블루에티가 훨씬 풍부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CM200U 같은 경우에는 고음에 좀 듣기 좋은 소리를 강조하는 느낌이라면 블루에티는 킥캡의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도 잡아줘서 실제 타건음과 더욱 비슷하게 녹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한번 사용을 해보았는데 스테레오 모드로 사용을 하신다면 ASMR 입문자분들도 안성맞춤인 마이크가 아닐까 싶어요. 또한 저처럼 평소에는 이렇게 카디오이드 모드로 두고 사용을 하신다면 지금처럼 나레이션 같은 걸 녹음할 때도 굉장히 좋은 마이크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인 제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디스코드 같은 음성 채팅용으로만 사용을 하신다면 이 마이크 자체가 감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CM200U도 주변 소음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블루에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변 컴퓨터 소음이라든지 잡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음성 채팅용으로는 CM200U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리퍼에 대한 꺼리낌이 없어가지고 이 제품을 바로 리퍼를 구매하긴 했는데 크게 뭐 기스라든지 사용감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미사용 리퍼 제품이기 때문이죠. 직구를 하는 이유가 가격적인 메리트를 얻고 싶어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싶은 분들이라면 제가 구매한 리퍼 패키지를 구매하는 것을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바론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